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은 출력 형태로 작업을 할 텐데요. 자, 1번 문제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에 80mm의 작업 도큐멘트에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작업 방법은 도형, 변형 툴과 패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결합한 패스파인더 사용 가능하실 거고요. 그 외 형태는요, 여러분 펜툴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은 이 예제에서는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툴은요, 스케일, 로테이트, 리플렉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 캐릭터 오브젝트는 좌우 대칭형은 우리가 리플렉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하트 형태 그려서 스케일과 로테이트 활용해서 변형하는 방법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N입니다. 자, 단위는 밀리미터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1번 문제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컬러 모드는 CMYK 설정하십시오. 자,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요약본이 나오지만 확장해서 여러분 컬러 모드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작업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왼쪽에 눈금자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눈금자로부터 여러분이 마우스 올려서 드래그 하시면 수평 수직에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지의 출력 형태에 여러분 좌우 대칭형이다 그러면 중심 축이 되는 세로 안내선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똑같이 작업 도큐멘트에서도 세로 안내선을 눈금자로부터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 눈금자 부분이 같이 캡처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위치 크기 관계 지정할 때 그 눈금자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 경로는요. 내 PC 문서 GTQ에 하셔야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송했을 때 오류 없이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이 습관대로 다른 위치에 저장을 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 답안 전송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할 때부터 이 경로 지켜주십시오. 내 PC 클릭하고 문서 클릭한 후에 새 폴더 만들기 하시고요. 폴더의 이름은 GTQ로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파일 이름 설정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파일 형식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수험 번호 다시 성명 다시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번호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수험 번호는 여러분 시험 접수한 후에 수험 번호는 부여받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이 나옵니다.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버전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다른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습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PC에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부분은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OK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을 만들 땐 한쪽 오브젝트만 만드신 후에 리플렉트 툴로 뒤집어서 복사한 후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이 얼굴 형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형태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자,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휠 컬러,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셔서요. 확장을 해놓으시고요. 휠 컬러 지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 스트로크 웨이트는 1.5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 모양은 초기에는 펜 옆에 별표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X 모양이 나왔을 때는 캡슬락이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캡슬락을 꺼주셔야지 펜 옆에 모양을 보시면서 작업 진행 가능합니다. 펜 옆에 다양한 형태들이 보일 텐데요. 자, 처음 패스를 그리기 전에는 이렇게 펜 옆에 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패스 작업 중일 땐 펜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점에 위치했을 땐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완료된 패스,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는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뜰 겁니다. 자, 이제 얼굴 형태를 열린 패스로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곡선형일 땐 드래그 해서 곡선형의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드래그. 이때 여러분 패스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Alt를 눌러서 드래그했던 고정점 끝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방향점이라고 합니다. 자, 방향점만 별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했던 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해주시면 한쪽 핸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떨어진 위치에 드래그 하실 거고요. 다시 곡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드래그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곡선형 그릴 텐데요. 이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패스가 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 핸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정확하게 배치하시면 이렇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셔야지 한쪽 핸들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자, 드래그할 때 수평형으로 드래그해서 곡선을 유지하겠다. 이럴 때도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열린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좌우 대칭형 만들 때 중앙의 점들의 위치가 평균 지점에 모여있지 않으면 좀 어긋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주느냐. 자, 패스는요 처음에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자, 자동으로 이렇게 줄을 맞춰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줄 맞춰주는 건 온라인이지만 선택된 점들에 줄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앙에 위아래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활용하는 거는 다른 예제 진행할 때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언급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상의 평균 위치를 구하거나 세로상의 평균 위치, 그 다음에 두 점의 평균 위치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세로상의 정렬은 버티컬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점들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들쑥날쑥 했던 게 이렇게 반듯하게 정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패스 정리하실 땐 이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귀 안쪽의 형태는 닫힌 패스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점 찍어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형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할 때 이렇게 휘어지는 선이 나오면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버
위에 올려놓고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 그래서 한쪽 핸들이 사라졌을 때 다음 패스로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펜 끝이 만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드래그해서 받침 패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필 컬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고양이 눈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원과 타원이 겹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엘립스 툴로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릴 땐 쉬프트, 알트와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 컬러 적용할게요. 와이 각각 40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스트로크 컬러는 YK 각각 20, 90% 설정하시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5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앙에서 타원 그리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할 거고요. 네. 자, 이 컬러 흡수해서 이렇게 스왑 버튼 눌러서 바꾸기 하시면 네. 자, 좀 전에 그렸던 오브젝트의 스트로크 컬러를 현재 타원의 필 컬러로 전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필 컬러만 흰색을 설정하시고요. 자, 여기에 Shift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를 변형을 할 거예요. 네. 자, Direct Selection Tool로 정원의 왼쪽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 변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고양이 수염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실 때는 펜툴을 사용해서 패스 그린 후에 컨트롤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색상은 이미 그려놨던 오브젝트의 스트로크 색상과 동일합니다. 이때는요. 펜 선택하시고 컨트롤 눌러서 오브젝트 선택 한번 해주십시오. 자, 얼굴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선택해서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 한번 풀어주십시오. 그런 다음 스트로크 컬러만 남기고 필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스트로크 컬러는 동일하게 두께와 컬러 동일하게 작업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배율은 조금 줄이시면 곡선 패스 그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네. 자,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셔야지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는 펜 옆에 별표가 나옵니다. 이때 다시 클릭하시고 드래그 다시 컨트롤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 빈 곳 클릭 다시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패스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되겠죠? 네.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세로 안내선에, 안내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그려,
반사대칭 할 거예요. 네. 자, 이때 중앙에 저희가 점들을 정렬해 놨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점 이동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A 하고요. 자, 이 중앙에 배치된 세로 안내선에 배치된 점들은 정렬을 저희가 평균 지점에서 했어요. 에버리지를 통해서. 네. 자, 리플렉트 툴로요. 이 점에 Alt 누르고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요.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 버티컬 카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활용해서요. 고양이 얼굴에 해당되는 바탕 오브젝트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때요? 배열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를 send to back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눌러도 되겠고요.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의 프로퍼티스 패널에 보셔도 이 어레인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제 귀와 귀 사이에 중앙에 배치된 오브젝트도 펜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사용하셔서요. 자, 이때도 첫 점은 클릭하시고요. 자, 드래그 곡선으로 쭉쭉 연결하실 때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필요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두 점 사이에서 한 번에 뭐 절반의 형태를 그리실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마우스 오버하고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 그리고 드래그. 자, 여기에서도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하시고 펜 옆에 꺽쇠 나올 때 클릭. 해서 한쪽 핸들 삭제해 주시고요.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만나도록 드래그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YK.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 형태와 입 형태를 그릴게요. 자, 타원 형태를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안내선에 마우스 포인터 놓고요. 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겠죠? 네. 자, 그리고 휠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위쪽과 아래쪽 두 개 고정점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이동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고정점 클릭하고 하단 같이 선택할 땐 Shift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 고정점은 패스 끝이 뾰족하게 변형이 돼야 됩니다. 이때 앵커 포인트 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펜 툴 눌렀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툴이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변형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타원 형태를 하단에 그려주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YK 각각 20, 90%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로 보내기 여러 번 누르셔서
하얀색 두 개 원 사이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배치 관계 보시면서 조금 더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몸통과 꼬리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을 만들 텐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색상은요, 얼굴 오브젝트랑 동일한 색상입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얼굴 오브젝트 한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앙에 배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모양 위쪽은요, 펜툴로 그릴 거고 아래쪽은 엘립스 툴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 부분을 엘립스 툴로 먼저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펜툴을 선택해 줍니다. 펜툴로요, 다리 형태가 되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곡선 형태로 연결해서 그리면서 닫힌 패스 완료하겠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컨트롤 Z 눌러서 바로 명령 취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닫힌 패스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패스는요, 선택을 합니다. 타원과 펜툴로 그린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치기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부 오브젝트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질 형태 생각하셔서 충분히 겹치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직선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곡선 드래그 하시고 다음 전환할 때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해서 클릭해 주시면 핸들 한쪽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중앙에 배치된 두 개의 고정점에 에버리지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버티컬 지정하고 OK 눌러주시면 평균적인 위치에 이렇게 반듯하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안내선 참조하셔서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SC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여기 좌우 대칭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충분히 겹치도록 다시 한번 중앙에 점들 선택해서 네, 배치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이렇게 틈이 좀 보일 때는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좀 더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네, 자, 그래서 합쳐놓고 위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유나이트 클릭했을 때 어때요? 틈이 벌어져 있는 부분이 해결은 됐는데 하단부가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 배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해서 이 패스의 격리 상태에서 자, 이 가운데 있는 점들을 선택하시고요. 에버리지의 보스 오케이 하시면 중앙의 한 점의 평균 위치에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지점에 점들을 정렬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얼굴과 몸통 사이에 있는 오브젝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 지정해 주시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엘립스 툴로 중앙에서부터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안내선에 마우스 십자 포인터 배치해 주시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타원 형태 그리기가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린 후에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고정점 그리고 핸들 수정하실 때 우리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하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이때 보시면 타원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 고정점 좌우에 핸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핸들 끝에 동그라미 이 부분이 방향점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점을 따로따로 움직여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도 Alt를 처음부터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Alt를 누르셔야 돼요. 중간에 누르시면 안 됩니다. Alt를 처음부터 눌러서 이 플러스 표시가 나왔을 때 핸들 끝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만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에 패스도 변형하겠습니다. Alt를 처음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핸들 끝에 고정점을 자, 왼쪽에 변형한 부분과 같이 대칭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Alt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눌러주게 되면 드래그하는 동안에 아, 복사의 의미인가 하고 부분 패스를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 부분을 복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처음부터 Alt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 초반에 하트 형태 그릴 때 이 방법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텐데요. 축소된 복사본 하면 아 스케일 툴로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동 거리를 적용해서 축소된 복사본 만들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입니다. 옵셋은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때는 마이너스 입력하고 수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1mm 이동해서 패스가 고루 이동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카피가 없어요. OK를 눌러도 축소된 복사본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필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MI 각각 90, 8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배치될 오브젝트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Shif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요. 뒤쪽에 배치될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Arrange, Send to Back 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Arrange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돈을, 순서 정돈을 해주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꼬리 모양의 열린 패스를 만들고요. 꼬리 형태를 이제 열린 패스의 속성을 그대로 면으로 확장을 한 후에 디바이드 효과가 나는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툴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 할 거니까요.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려줄 거고요. 자, 스트로크의 두께를 두껍게 주고 확장해서 면으로 만들 거예요. 자, 스트로크 웨이트는 15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이 둥그렇게 돼야 되니까 스트로크 패널의 캡은요. 두 번째 라운드 캡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가
네. C, M, Y, K 각각 20, 20, 40, 5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선의 속성을 그대로 면으로 확장하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시면 이렇게 면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어레인지에서 Send to Back으로 자, 앞뒤 배열 정돈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면을 분할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열린 패스를 그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사용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면으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나이프입니다. 네. 여기 이레이저, 시저, 시저스툴, 그리고 나이프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나이프 선택합니다. 자, 이 나이프 툴 사용하실 때, 나이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자르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드래그를 했을 때 선택 안 된 오브젝트도 같이 이렇게 칼날이 스치면서 잘려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자,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통과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프를 사용했을 때는요. 그룹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낱개 오브젝트로 떼어집니다. 네, 디바이드 했을 땐 그룹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 전환해서 부분 부분 편집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따로 나이프가 지나가면서 따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자, 그러면 색상이 바뀔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색상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40이군요. 네. K는 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양이 캐릭터에 대한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하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바로 전에 여러분 타원의 핸들 끝을 각각 조정해서 만들었던 방법 있죠? 네, 이 방법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2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자, 패스 형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이 어떻게 해서 하트 형태가 되나 한번 작업 진행해 보죠. 네, 상당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이동해서 변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실 땐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단으로 이동을 해줬고요. 자, 상단 고정점 좌우의 핸들 끝 방향점을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처음부터 무슨 키 눌러요? 네, Alt입니다. Alt를 처음부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플러스 모양이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 끝 방향점을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왼쪽의 방향점에도 똑같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변형을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안테나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도 변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하단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좌우의 핸들 보이시죠? 자, 이번에도 Alt를 처음부터 누르시고요. 자, 핸들 끝을 잡고 최대한 모양이 출력 형태와 비슷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했고요. 왼쪽 핸들 끝도 Alt를 처음부터 누르면서 해주셔야 돼요. 네, 좌우 대칭형이 되게끔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에 맞게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일 때 컨트롤 누르면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모서리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회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바운딩 박스 저는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뷰 메뉴에 이곳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는 분들입니다. Shift, Ctrl, B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 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단축키 잘못 눌려져서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뷰 메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운딩 박스는요. 제가 지금 다이렉트 셀렉션이니까 컨트롤을 눌렀고요. 이렇게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 보여지는 바운딩 박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가 보이면은요. 모서리 바깥쪽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이렇게 양방향 회전되는 상태가 됐을 때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축소된 하트 형태를 더 하나 만들죠. 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폼에 60%를 입력하고요. 카피 버튼을 눌러서 축소 복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 이동해서 배치할 거고요.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도 바운딩 박스로 선택됐을 때 조절점 밖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바꿔주시면 돼요. 필 컬러 M20, Y3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툴 패널 하단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 모드도 리셋을 해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안내선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출력 형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뭐 배치, 그 다음에 크기 관계, 회전의 정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서 Save As. 자, 그동안 Save 했을 때 계속 덮어 씌우기 되면서 저장이 됐을 거예요. Save As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장 경로, 그리고 파일 형식, 이름,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겁니다.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지금 수험번호-성명-1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일 형식 AI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이미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다는 얘기고요. Replace, 덮어 씌우기 하겠느냐라는
대화 상자입니다. 예라고 반드시 눌러서 최종적인 작업 상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서 다시 한번 버전 확인하시고 OK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파일을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답안 전송 바로바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시험 시간 안에 모든 게다 되었어요. 그런데 수정할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파일 열어서 수정하신 후에 최종 저장하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최후에 전송된 파일이 감독 PC에 전송된 정답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